포항시 흥해읍 지열발전소에 시추탑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땅속 깊이 구멍을 뚫는 데 필요한 시추기 등을 갖춘 철골 구조물입니다. 최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신한캐피탈에서 시추기와 주변 시설물에 대한 해외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유찰됐지만 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열발전소 부지 안정화 대책을 위해 구성된 TF팀은 감사원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시추기 등 핵심 시설의 철거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상복구라는 그 명분으로 지열발전소 부지에 대한 부분과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흔적 지우기에 지금 급급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포항시와 포항시민과 전문가 집단이 논의를 거친 이후에 또 시추기 등의 매각보다는 보전을 통해 촉발 지진 현장 체험과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부지와 시설물 등의 매입에 수백억 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특별법안에 보전 방안을 넣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설물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보전 방안과 관련해 포항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전체 분들이 이제 어떤 것을 원하는지가 이제 먼저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대로 저희들 바로 협의해서 저희가 어떤 걸 지원할 수 있겠는지 그걸 좀 찾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촉발한 역사의 현장이자 지진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장소로 남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